자, 그래서 on our last day. 자, 앞에 뭐 했는지 봅니다. 글의 어떤 호흡. 이말 다음에 왜이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뭐 갔어, 어디. 그쵸, 뭔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쵸? 오케이. 근데 가는데 뭐 사건이 생기자마자 바로 가지는? 아, 저 얼마 정도 걸렸더라? 4개월. 4개월. 나넉달 걸렸죠, 그쵸? 뭐 하느라 그래, 꿈을 꿨어? 그쵸? 그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펫. 아니, 전체적으로 일단, 레스큐, 서플라이즈를 콜렉트 하는데 그만큼 걸렸죠. 그쵸? 펫 캐링, 아니, 펫 레스큐 서플라이즈의 예로서는 뭐, 한두 가지 정도, 크게 많이 나온 것 같지 않고 두 가지 정도 나왔는데, 뭐 나왔더라? 케이지즈 하고 그다음에 러버 글러브즈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죠. 모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됐습니까? 가가지고 얘들이 뭐 물고기들을 사냥하고 뭐 그러지는 않았겠죠.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구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누굴 구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터를 구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얘가 그 전에 몰랐던 거뭐 거기 보면 뭐뭐뭐뭐그 전에 몰랐던 거 배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안 돼. 그 중에서도 뭐 뭐를 이용해서 뭐할수 있다는 얘기를 하던가요? 오일을 빼낼 수 있다는 거. 예, 여보세요? 걸리적거리네요. 마요네즈 해고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22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2 문장에 대해서 일단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는지 얘기하면 요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설명을 좀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못한 것 같은데요. 뭐 일단 1, 2, 3 써놓고 빈 빼고 그냥 유즈드 투 유즈드 투 유즈드 투를 똑같은 걸 씁니다. 먼저 여기 사용된 것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윈드 이런 거 넣을게요. 윈드 이즈 유즈드 하면 이거 뭔 얘기야? 바람이 이용된다. 사용된다. 투 제너 레이트 Electric City. Electric City가 뭘것 같아요? 그렇죠. Generate는 뭐겠어요? 발전하다, 만들다. 됐습니까? 자, 이런 표현, 이런 식으로 be used to do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보통 여기에 어떤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물이, 어떤 것이 이용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하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쓴다? 수동태인 거죠. 뭔가가 이용된다. 그 다음에 뒤에 여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의도죠, 의도. 뭐 하기 위하여? 전기를 발전하기 위하여. 바람이 이용돼요. 왜? 뭐 때문에? 전기를 발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는 엄마야, 넌 저리 꺼지고 이제 in, or나 so as를 쓸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나중에 되게 짜증나요. 그 다음 뭐 할까? 두 번째는. 뭐 할까? 아, 오케이, 오케이. 조동사지 뭐 그러면. 됐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There used to be a lake here. There used to be a lake here. 뭔 소리야 이거? 과거에는 여기에 호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used to 조동사는 뒤에 동사가 오면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 아니다는 매우 많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긴글 같은 데서 내용 파악 문제에서 이 used to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used to가 사용되면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운동 열심히 하더니 지금 띵띵해졌어. 그럼 he used to exercise hard 이러겠죠.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해. 정보가 두 가지가 들어있어. 그리고 이 정보가 특이한 게 옛날엔 동그라미 지금은 X라는 조동사 used to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할때뭘또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 would 못 넣는다 했죠. 됐습니까? would 뒤에는 I am running처럼 무슨 시제 할수 있는 동사? 진행형 시제 할수 있는 동사만 넣는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걸 보고 얘를 보고 상태 동사고 얘를 보고 동작 동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할까? 뭐뭐
그렇죠. 이거 했었나요? 익숙해진 이란 뜻도 있다 했죠. 그럼 익숙해진 이라는 형용사니까 더 익숙해지다 하고 싶으면 앞에 뭐가 필요하고? be가 필요하고. 그러면 나는 매운 거 먹는데 익숙하다 할땐 I am used to 그렇죠. eating spicy food 됐습니까? 이렇게 한다 했죠. 이 조심해야 될게이 to는 뭐의 to다? 전치사의 to다. 그래서 뒤에서 뒤에 나오는 동사는 동명사에 동사 오고 싶으세요? 그럼 저희 가서 동명사 되는 쿠폰 사갖고 뒤에 엉덩이에 붙이고 오세요라고 한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used 똑같이 생긴 것들이 막뭐 전혀 상관도 없고 됐습니까? 뭐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하고 뭐뭐에 익숙해진다는 얘기하고 뭐뭐 하는데 이용된다 하고는 전혀 다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긴 글에 나왔을 때 지금은 여러분 처음 만났죠? 그렇죠? 이게 처음 만났잖아. 그렇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안 한다. 교과서에서 아니 교과서에서 처음 만났죠. 네. 그렇죠. 지금 귀엽죠. 네. 그렇죠. 지금 귀여운데 나중에 징글징글해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 그 당시에 뭐겠다. 쪽지를 남기다. 방문하다 visit 됐습니까? 하나 틀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이네 됐습니까? 그러면 뭐 하는지 알죠? 공부하고 나서 여기 둘 테니까 공부하고 나서 아 이거 틀렸던 거 같아 X 표시 연필로 X 표시하고 다 보지 말고 알죠? 오케이 이게 뭐냐 메타 인지의 시간입니다. 메타의 인지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게 다 설명했던 모양이군요. 제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뭐 나는 절대 몰랐는데 대생야색고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광팬이 칠 안 했네. 게으른 놈 같으니라고. 자, 쭉 이제 같이 뭐 쭉 선생님이랑 같이 쭉 슬렁슬렁 가봅니다. On our last day, we met a marine life specialist. 이런 말이 나온 게 광팬이 맞을 뜻은 뭐 일단 여기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그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뭐 life도 우리가 한번 짚어줄 필요는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pecialist 뭐 E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어휘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specialist하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가라는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4번 문장은 뭐 이런 얘기예요. 뭐 같이 읽어볼까? She told us that plastic waste is more dangerous to sea animals than oil spills are. 에서는 일단 뭐 요거 할것 같죠. 템만 나오면 맨날 칠하잖아 얘는. 맨날 형 광팬이 맞고 또 얘랑 쳐다봤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렇죠? 풀드하고 위즈하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비교급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교급 표현이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뭐 크게 칠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 다음에 뭐 보니까 뭐 요거랑 위에 나왔던 표현이랑 바꿔 쓸수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되게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얘는 도대체 왜 있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애들이 무슨 사고 나갖고 갔어요? 오일 스필 나가지고 갔잖아. 네. 그쵸? 근데 스페셜리스트는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고 뭐 플라스틱 웨이스트 뭐 웨이스트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 건 아시죠? 네. Don't waste time 뭐 이렇게도 쓰이죠. 네. 그쵸? 그 말은 웨이스트가 동사로서는 뭐하다? 낭비하다. 자, 여기서는 쓰레기. 됐습니까? 플라스틱 웨이스트 지금도 뭐 이런 거 뭐 여러분 많이 봤잖아 뭐 태평양 위에 떠다니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죠? 뭐 그게 뭐 거 뭐 크기가 얼마나다 막 이러면서 그럼 근데 걔들은 왜 모이는 걸까 근데? 그 얘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하다가 플라스틱이 보통 밀도가 비슷하죠 그렇죠? 네. 뭐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뭐 밀도가 비슷비슷하잖아 네. 그렇죠? 여러분 물질의 분리라고 혹시 배우셨나요? 네 그렇죠? 밀도가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높이에 떠 있을 거고 됐습니까? 그리고 해류가 뭐 모이는 곳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더 할 거 없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25번 보겠습니다. 25번 읽어볼까요?
A lot of sea animals and sea birds die from eating plastic waste. 에서는 뭐 요거 일단 뭐 나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뭐 이 자리에 비워 놓고 뭐 들어가겠니랑 뭐 얘 왜 꼬라지니 할 텐데 뭐 이건 뭐 중일 문법이고 다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또 뭐 볼 만한 거는 뭐 이렇게 길게 안 해도 되겠다 이 부분. 사실 이렇게 길게 안 하고 뭐 이렇게 짧게 위에 나왔던 표현 응용해도 되는데 뭐 그런 거 뭐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25분 문장 같은 경우에 또 플라스틱 웨이스트를 주어로 해서 같은 표현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26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아, 했더니 아니네. 한 호흡이네요. 그렇죠? 한 패러그랩이죠. 네. 왜냐하면 그 다음 읽으려고 봤더니 After we came home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뭐 세 문장 꼴랑 세 문장이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팬이 칠한 이유는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무슨 타임이라서 타임이라서 온 썼죠. 9시에 At 9 됐습니까? 뭐부터 in 쓴다? 달 이름부터죠. 됐습니까? 몇월 달에 뭐 in April 됐습니까? 이럴 때부터 in 쓰죠. 여기는 오늘 써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on our last day in the Gulf of Mexico죠. On our last day in Gulf of Mexico. 멕시코 만에서의 마지막 날에 이 말이죠. 됐습니까? We met 했는데 a marine life specialist를 만났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life에 주목한 이유는 life가 다의어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life가 여기서는 뭐로 사용됐습니까? 생명, 생물이라 뜻을 씁니다. 생물. 그 외에 무슨 뜻도 있나요? 삶. 그렇죠. 삶. 인생. 됐습니까? 생명이라는 뜻을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시험 문제에 해당되는 거 만약에 예를 가지고 내가 학교 쌤인데 출제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문제로 될 수 있겠다? 다음 그렇죠. 이해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거 골라라는 이유로 생물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씨라고 하려고 그러면 누구, 무엇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그건 어디잖아. 그렇습니까? 스쿨은 이름씨가 맞지. 그렇죠. 그래서 잘했어. 선생님이 꼼꼼하게 못 봐줘서 미안하고요. 오늘 왜 이렇게 근데 늦었어 평상시보다. 그럼 뭐 다음에는 이렇게 안 늦지? 그러면 뭐 다른 요일로 바꾸려면 바꿔도 되고. 그럼 뭐 천천히 톡으로 얘기해줘.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는 전문가란 뜻이죠. 그래서 같은 말은 혹시 E로 시작하는 예, 안녕하세요. 같은 말 아시나요? 영영풀이에 나왔을 텐데 엑스퍼트죠. 엑스퍼트 됐습니까? Marine Life Expert 뭔가 불러야 돼, 말이죠. 우리 집에 지금 화장실 문이 고장났는데 나보고 하래요. 일요일 아침에 우리 집 딸내미들이 화장실에 갇혔어. 아, 일요일 아닌가 월요일이었나 뭐 하여튼 그래갖고 막 발로 빵 차가지고 아마 아랫집이다 윗집에서 이 집 부부 싸움 하나 이랬어. 한 번만 그랬으면 됐는데 이놈들이 연달아서 두 놈들이 큰 놈 들어가서 갇히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뭔 일인지 몰랐는지 그렇죠. 막 누가 이렇게 눈 감고 뭐 이러면서 문을 탁 닫아버리다가 오케이 난리를 쳤습니다. 스페셜리스트를 불러야 된다. 나보고 바꾸래. 아 큰일 났네. 자 그렇고요. 계속해서 24번 문장 이제 내용 크게 얻습니다. 마지막 날은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근데 왜 만났을까 얘들? 얘들이 어떤 단체야? 그 건강
그렇죠. 그 특히 뭐에 특화된 오가니제이션이야? Saving Animals한테 관심이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난 김에 그렇죠. 좀 들어본 거죠. 됐습니까? 해양생물들은 뭐 어떤 위기종이 있으면 우리들이 걔들을 프로텍트 해주기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됐습니까? 뭔가 아니다 할까 이런 얘기를 하죠. She told us that. 자, 그 다음 뭐 요거부터 먼저 처리할까요? 됐습니까? 네. 이와 같이 절이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 두 번 등장하는데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네. 그렇죠. 얘기한 건 과거인데 대절 종속절에 있는 건 현재야. 현재. 왜 그렇다? 이게 팩트. 그렇죠. 팩트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우리한테 얘기를 들려준 건 마지막 날 지나간 과거 얘기해줬는데 뒤에 나오는 that 속에 들어있는 겁 만드는 대시고 뭐 두 가지 조건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죠? 뭐이며 and 겁 만드는 대시며 동시에 목적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 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tell 가지고 tell 가지고 우리가 전달할 수,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의 종류 중에서 사형식입니다. 간접 목적어 us고요. 직접 목적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엄청 길죠. 뭐 이렇게 길어봤자 뭐 기본 구조는 tell A, B입니다. A에게 B를 말해줬다. B가 좀 긴 거고요. 그 들려준 B가 사실 fact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시제 현재고요. 오케이. 그 다음 waste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비교 표현. 자, 하나 주의드리면 more dangerously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 형용사 올 자리야? 부사 올 자리야? 그렇죠. 됐습니까? more dangerous. 여기에 오는 단어의 형태 뭐 danger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명사도 아니고요. danger 같은 명사도 아니고 dangerously 같은 부사도 아니고 dangerous라는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뭐 OUS 이렇게 끝나는 우리가 이제 비교급을 만드는 방법 뭐 hot 같은 경우에 hot의 비교급은 hotter 이렇게 되죠. 그쵸? 하지만 beautiful의 비교급 같은 건 more beautiful 되듯이 이렇게 비교급 만든다는 것도 이미 우리가 터치한 적이 있는 문법이니까 뭐 여기 설마 뭐 여기다가 dangerous이 내가 ER 붙였는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dangerous 이런 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전치사의 투죠. 누구누구에게 라는 말 하려고 붙여놨습니다. 해양 동물들에게 뭐 위에 나왔던 표현은 마린 라이프하고 비슷한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교급 나왔으니까 then 나오는데 설마 이 then하고 이 then하고 헷갈린 친구는 없겠죠. 됐습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얘는 왜 있지? 그렇죠. 뒤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dangerous라는 형용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으면 두가 있으면 틀렸다는 걸 바로 눈치채요. 이건 생략이라는 문법입니다. 생략.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두가 있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다 다 생략 안 하고 다 쓰면 OSPs are dangerous to sea animals. 누가 뭐 한 것보다 오일 유출이 기름 유출이 해양 동물들에게 위험한 것보다 플라스틱 웨이스트가 more dangerous 하다기 때문에 여기에 R가 얘는 사실은 요거 할 수 있습니다. R도 생략은 가능해요. To then OS fails 됐습니까? 오케이. 뭐 비교급 할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then 보고 내가 뭐라고 했냐 뭐 이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어. 원래는 뭐 you are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taller than me를 쓴다 했죠. 네. 그쵸? 근데 얘 원래는 뭐 쓰는 게 원칙이다? I를 쓰는 게 원칙이고 you are taller than I am을 쓰는 게 원칙인데 뭐 또 문장이 I am으로 끝나니까 되게 어색한 거야. 그쵸? I am 하고 나면 뭐 말 더 할 것 같잖아.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색하니까 이걸 없앴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I로 끝나도 이상한 거야. 원래 원칙은 I를 쓰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얘는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 원래 안 되는데 봐주는 걸 보고 어떤 표현이라 하나? 관용적 표현, 봐주는 표현이라고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R가 있고 또 생략될 수 있는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들 어떤 마린 라이프 엑스퍼트로부터 어떤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뭐 이런 애들이니까 됐습니까? 당연히 돌아가서 고민을 했겠죠. 네. 그렇죠. 이런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해양생물들한테 플라스틱 웨이스트가 OSPs보다 more dangerous라는 한다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마 요 뒤에 여기서부터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순서 중요하다 그랬죠. 네. 됐습니까? 이게 나오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alphabet 뭐 이 부분은 뭐 앞에서 얘기했던 뭐 뭐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marine lives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sea animals 이런 걸로 바꿔 써도 되겠죠. 간단하게 하면 a lot of sea animals. 근데 뭐 sea animals 있는데 뭐 sea birds도 포함시킨 겁니다. 됐습니까? 얘들은 바다에 살지는 않으니까 뭐 끼어놓은 거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 안만 길어봤자는 아니고 얘는 man이죠. 뒤에 복수명사 왔으니까 알 거고요. 그 다음에 die from에서 이 자리에 비워놓고 많이 물어본다 했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얘기하고 싶어. 자, 그 말은 die는 자동사다 타동사다? 자동사. 여기서 끝난 거죠. 됐습니까? 전치사구니까. 됐습니까? 죽는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도 되고, how도 되고, 그 다음에 why. 뭐 칼로 두부 썰듯이는 아니지만 뭐 됐습니까? 어떻게 죽는지 또는 죽는 원인을 하고 있으니까 from 부분은 why나 how니까 어쨌든 뭐가 아니냐면은 what이 아니야. 됐습니까? 요렇게 하면 what은 맞지. 요렇게 하면 근데 얘를 붙이면 how나 why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자동사라는 거. 그래서 자동사 뒤에 명사를 붙이고 싶으면 필요한 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go가 대표적이죠. 됐습니까? 비지타곤 반대다. 그럼 이 형태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요렇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it be used to doing 하듯이. 알겠습니까? be used to doing 하듯이 얘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다 빼박 얘는 이 형태밖에 안 됩니다. it을 넣고 싶으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하고요. 요거 주의하라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뭐 몰라 만났어. 마지막 날 얘 만났어. 뭔 얘기 해줬어. 오, 사실은 얘가 더 위험해 했어.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24하고 25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한 거죠. 그렇죠? 더 위험하다 그랬고 얘들이 더 많이 죽어. 됐습니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아니고 네가 왜 됐습니까? 시작이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달력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작이 Last day in the Gulf of Mexico. 누가다? We met. 다 누구를? A marine life specialist. We met a marine life specialist expert.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보통 이게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여자죠. 그래서 시작이 뭐로 시작된다? She가 told 해주는 걸로 시작하죠. 우리들에게.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She가 told 했죠. Whom. Us죠.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That list is more dangerous. 누구에게? Sea animals. 뭐보다? Than oil spills are. 됐습니까? Than oil spills are dangerous. 여기 뭐 여기서 얘기해드렸던 거 뭐 tells new 뭐 시제가 왜 안 맞지? 예, 이거 할 수 있네.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전치사니 뭐 이런 얘기들 해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같은 얘기 한번 더 합니다. 그렇죠? 많은 이런 식으로 말하죠. 많은 누가 뭐 한다라는 거, 뭐가 원인이 돼서 죽어간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die가 무슨 시제로 쓰였죠? 현재 시제로 쓰였죠. 그게 fact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근데 이 시제는 사실은 die로 표현하면 안 되고요. 이게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사실입니까? 최근의 경향성입니까? 최근의 경향성. 그래서 최근의 경향성을 얘기할 때는 단순 현재 시제가 아니고 뭘 쓰는 게 맞다 그랬더라? 현재 진행형 쓰는 게 맞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are dying을 쓰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게 조금 잘못됐어요. 뭐 어쨌든 현재 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a lot of sea animals and sea birds가 뭐 한다? die from eating plastic waste. plastic waste 셀 수 없는 명사 됐습니까? 어떤 덩어리로 취급합니다. water나 뭐 rice나 이런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났죠? 그 다음 돌아옵니다. 얘기 듣고 나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조금 더 확대할까요? 준비 이렇게 준비합시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On our last day, we met a marine life specialist expert. 됐습니까? She told us that 생략 plastic waste is more dangerous to sea animals than oil spills are. 됐습니까?
그렇구요. 데인저러스는 형용사형 요거 데인저라 데인저러슬리 같은 거 안 된다는 것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 지칭 찾기 문제 있네요. 시는 당연히 더 마린 라이프 스페셜리스트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분. A lot of sea animals and sea birds die from eating steak waste. 됐습니까? 내용 파악을 위해서 뭐 이거 헷갈리진 않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plastic waste kills a lot of sea animals and sea birds. 됐습니까? kill은 뭐하다? 죽이다 하니까 죽다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말은 얘를 are killed by로 써도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they are killed by 그러니까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도 수동태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분 토바보기. 자 그래서 after we came home, we created an educational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에서는 뭐 너무 뻔한 부분들이 있고 일단 여기 뭐 이런 것도 뭐 가끔씩 여기다 before를 넣어놨는데 틀린지 모르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진 않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came 보이고요. created 맞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educational 이건 단어의 형태 education도 안되고 educate가 앞에 나왔었죠. 근데 여기 educate도 안되고 형용사 올자리니까 형용사 잘 골라서 뭐 단어의 형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걸 보고 지금 뭐라 그러는데 의문사 플러스 투두죠. 그럼 의문사 플러스 투두 하면 선생님이 여기다 는 이라고 쓰겠죠. 됐습니까? How to reduce plastic was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duce 밑에 다 있네 젠장 씨. 됐습니까? reduce 같은 말이라든지 아니 반대말 한번 볼까? 반대말 reduce의 뜻이 뭐 하답니까? 줄이다. 그러면 얘 반대말은 증가시키다니까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I로 시작하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정도 보입니다. educational도 주의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7번 읽어볼까요? In addition to this, our organization continues to do various projects to save animals. 뻔한 데가 몇 군데 보이죠? 자 일단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걸 보고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왜 중요하냐? 이게 글의 순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단 in addition to의 뜻은 뭐뭐에 더하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in addition to 앞하고 뒤하고 뭔가 비슷한 얘기를 할까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할까 당연히 비슷한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그 중요하고요. 게다가 여기에 키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게 글의 순서 문제라면 디스도 매우 중요하죠. 지칭 찾기. 됐습니까?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파악하면 됐습니까? 앞뒤 문장 연결이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 재미없어. 다 밑에 써놨네. 이거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various라는 단어 나왔네. various. various의 동사형이라는 파생어들 동사형, 명사형 얘는 형용사형. 됐습니까? 비슷한 말 이런 것들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뻔하게 색칠할 to save 이런 부분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네. Okay. In addition to this, our organization continues to do various projects to save animals. 그 다음에 뭐 요 continuous to do를 똑같은 표현을 K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로 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continue to do 하면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이 말이잖아.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8번 가려고 했더니 뭐야 이 두 문장으로 또 한 호흡이 끝나네요. 이 두 문장 묶이고 그 다음 문장이 새로운 얘기하는 느낌이 듭니까? 뭐 읽어보고 Although we started small,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26, 27은 어디 갔다 온 경험과 누구한테 들은 뭐를 통해서 얘들이 뭔가 새로운 걸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26, 27이 한 묶음으로 묶이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애프터는 이미 말했습니다. 됐습니까? 애프터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뒤에는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지금은 접속사로 사용된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제 말씀드렸고 뭐 made로 써도 같은 표현 가능하고요. 이제 made 대신에 created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 We made an educational project 될걸 뭐 created라는 단어 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educational 마찬가지 중요하시기 바라고요. 자, how to reduce plastic waste의 뜻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니까 밑에 나와 있네요. 됐습니까? How we should reduce plastic waste. 그리고 how we should reduce, reduce plastic waste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 간접의 문문. 됐습니까? 얘들이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한테 뭐라고 직접 물어본 거야? How should we reduce plastic waste? 하고 물음표 한 거죠. 됐습니까? 얘들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을까를 쓰세요 하면 직접 묻는 느낌의 How should we reduce plastic waste?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물음표 꼭 하시고요. 어떻게 줄여야 할까? 됐습니까? 네. 그러면 How는 몇 개 중 몇 번째 배운 거?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배운 거죠. 의문사, 관계부사 아니고 의문사 어떻게 라는 뜻으로 쓰였다. 됐습니까? 그래서 about 뒤에 이 녀석이 올 수 있는 이유가 의문사 플러스 to do, to 부정사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정용법? 명사정용법이고 그 다음에 간접의문문도 똑같이 앞만 길어봤자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간접의문문도 명사절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살펴봤고요. 뭐 돌아와서 뭐 교육적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뭐 요즘 또 이제 미세 플라스틱 이게 또 문제죠?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참고로 그냥 좀 이따 어차피 할 거니까 fine plastic 이라고 합니다. fine plastic. How are you? I'm fine. 야, fine이 이제 무슨 뜻이 있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냐 지금. 그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한 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게다가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요. 벌금이란 뜻도 있죠. 좀 짜증나는 놈인데 얘. 됐습니까? 네. 뭐 미리 fine의 뜻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나중에 오 이런 뜻도 있었어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미세한이란 뜻도 있고 뭐 물론 I'm fine 할 때 fine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벌금 내야 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addition to this 이것에 더해서 그러니까 이것에 더해서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얘들이 한 가지만 한 건 아니란 얘기죠. 스페셜리스트로부터 얘기를 듣고 나서.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addition to 매우 중요하고요.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혹시 배웠나요? 그렇죠. Moreover this.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Moreover this. 이거 하나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혹시, 그렇죠. Besides도 있죠. Besides this. 자, beside에는 꼭 S 꼭 붙여야 돼. 그냥 beside 하면 뭐뭐 옆에야. 그러니까 이런 거 moreover, besides, 또는 뭐 in addition, 뭐 additionally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to를 넣어서 뭔가를 더 덧붙이지만 어쨌든 이에 더해서 라는 뜻으로 첨언하기라 합니다. 첨언하기. 자 여러분들이 뭐 꽤 많이 왔습니다. 영어라는 여행을 저랑 같이 한참을 하고 있죠. 하면서 꽤 많이 왔지만 아직 갈 길도 많이 남았습니다.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뭐 하루아침에 외우라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게 될 것들이 엄마야 넌 저리 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들이야 이것들은. 뭐 이 중에 여러분들 봤을 건 테러포럼 본 적 있지 않나? 네. thus도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이라고 여기 나오네요. 여기에 moreover besides in addition additionally, further, furthermore, for example, 조금 느낌 다른 얘는 예를 들면서 부연 설명하는 거고요. 이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however와 비슷한 것들 however만 있는 줄 알았더니 nevertheless, nonetheless, contrarily 또 있고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요약할 때 뭐 in brief, in short, in other words
그다음에 비코즈 이런 것들을 많이 봤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들을 왜 익혀둬야 되냐? 글의 순서 문제가 난이도 없다 했죠. 그래서 좋은 힌트를 주는 말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에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in addition to that we created an education 뭐 요거만 가르친다고 봐도 돼요. an educational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에 더해서 됐습니까?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교육적 프로젝트에 더해서 to do various projects to save.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네요. 됐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했습니다. 이러고 내세울 만한 건 없었나 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continue to do. continue는 누구처럼? like처럼. 그 말은 얘가 모두 된다. doing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continues doing various. 여기는 무슨 시제 채택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는 created였어. 됐습니까? 이건 뭐 과거 시제 썼으니까 이건 다 끝낸 거고. 그 다음에 밑에는 다양한 일도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K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였더라? 그렇죠. 그러면 keeps는 뭐만 좋아해? doing만 좋아하죠. 됐습니까? Our organization keeps doing various projects. 됐습니까? keep은 enjoy 종족입니다. continue는 둘 다 되고요. Our organization keeps doing various projects to save animals. 됐습니까? 네. 그 다음 various는 파생어 알아두자고 했죠? 네. 오케이. 일단 very 다양하다 동사죠. 발음이 개랑 되게 비슷합니다. 됐습니까? ver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사형은 봤을 텐데 variety show 됐습니까? 다양성 명사형 variety. 그 다음에 뭐 형용사 부사형은 뭐 연달아 생각할 수 있죠. various, variously 됐습니까? 형용사 various고요. 다양하게 variously.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단어가 얘랑 같다 그러면 그런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같은 말이 different입니다. different가 다른 이란 뜻도 있지만 다양한 이란 뜻도 있어요. different 다른 이란 뜻도 있지만 다양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선생님이 칼로 두부 썰듯이 하기가 좀 곤란해. 오케이. 어떻게 봐도 되느냐? 요렇게 봐도 돼요. 요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프로젝트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동물들을 구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 학교 쌤한테들 물어들 보세요. 됐습니까? 근데 이런 약간 애매한 것들은 뭐 이걸 가지고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냐고는 잘 안 물어봐요.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을 했다면 그리고 다양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죠. 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다면 냄새가 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그러니까 in order to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 적용법으로 봐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ave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여기서는 뭐 save money 하면 저금하다 라는 뜻이고 됐습니까? 뭐 save a file 하면 파일을 저장하다. 지금은 뭐로 바꿨을 수 있는 뜻? rescue의 뜻이죠. to rescue animals 됐습니까? 뭐 help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to help animals 됐습니까? 뭐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같은 의미를 전달은 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내용 이 내용은 어디 갔다 와서 누구한테 뭔 얘기 듣고 나서 뭐만 써서 educational project about how to reduce what? how to reduce what? plastic waste 됐습니까? 뭐 how to prevent oil spills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돼. how to prevent oil spills 하면 오일 유출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educational 프로젝트 한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요즘 경향성이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다음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해놓고 영어로 쫙 나오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더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아니지만 얘들의 뭐 이건 좀 약간은 뭐 부연 뭐 지금 뭐 다양한 거 하고 있어요라는 약간 뭐 구체적인 건 없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됐습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이 뭐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갔다가 왔잖아. 그래서 after로 시작하죠. 됐습니다. 돌아온 후에 그 다음에 we 다음에 동사가 created. 됐습니다. 그럼 전체 내용 생각났습니까? 오케이,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후에 we came home.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created다. what? on educational project. 그쵸. 뭐에 대한?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제 말씀드렸고요. 뭐 단어 조회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 부분 매우 중요하고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How we should reduce plastic waste. 얘네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뭐라고 물었다? How should we reduce plastic waste? 물음표라고 했다라는 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은 두 번째 문장이고 구체적인 건 없고 다양한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말은 좀 중요했어. 시작하는 말이 뭐였더라? In addition to this. 됐습니까? 그래서 이에 더해서 In addition to this.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Our organization이 시제가 현재죠. Continues to do Various projects to save animal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This가 가리키는 건 the educational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를 가리킨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시험 문제 얘 여기도 밑줄 꺼놓고 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는데 이것이라고 써 있는 선택지를 고르진 않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시제 잘 펴보시고 doing도 된다 했고 keeps doing 된다 했고 various 파생어들 말씀드렸고 different라고 왔다 했고 얘는 의도로 볼 수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음 부분이 아니고 참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었습니다. 가볼까요? After we came home, we created an educational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Educational, 형용사. 됐습니까? 얘도 됩니다. 됐습니까? 뭐뭐에 대한 이란 뜻으로 about 위에, 이외에 project on도 많이 쓰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n addition to this, organization continues doing to do various projects to save animals. 됐습니까? 다른 형태는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자, 이게 마무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마무리 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과의 주요 문법을 빼뜨릴까봐 넣었네요. 됐습니까? Although we started small 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시작했다. 어찌 시작했어요? 어떤 시작했어요? 어찌 시작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보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고1 때 유사보어라고 배우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됐습니까? 스몰리 이런 건 없잖아. 됐습니까? We are making. 자, 여기에 하나 또 봐야 될 거는 뭐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되잖아. 됐습니까? 상관없는 거죠. 똑같이 맞추는 게 CJ실 안 그랬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make a big difference. 중요하죠. make a big difference.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된다?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내다 라는 뜻이지 뭐큰 차이점을 만든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양하게 뭐 다른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비슷한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28, 29는 뭐막뭘 때려 넣어놨네요. 됐습니까? 뭘 많이 때려 넣어놨네.
그래서 29번 읽어볼까요?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so take that first step. 됐습니까? 뭐 당연히 칠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도 볼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거 주목해야죠. 접속사는 늘 주목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문장의 종류가 뭐다? Take that first step의 문장의 종류는 명령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에 대해서는 밑에 나와 있는데 뭐 that 8가지 that 중에서 몇 번째 배운 that이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lthough it's very small, 나 although 안 쓰고 싶어. 그럼 even though, even if 말고요. 됐습니까? although 안 두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We started small, but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됐습니까? 양보의 부사절. although, but을 썼을 때는 문장의 위치를 앞뒤 못 바꿉니다만 although를 썼을 때는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although we started small 되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 although 대신 쓸 수 있는 건 though, even if. even if는 좀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스펠링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이번에 서수영 안 치는데요? 계속 안 치냐? 아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제 주목시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부사 와야 되는데 마땅한 부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small이랑 big이 서로 반이어 관계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용두삼이라 그러죠? 그렇죠? 용두삼이라 그러죠. 시작은 용의 머리였는데 끝은 뱀꼴이죠. 용두삼이의 반대말이죠 이게. 됐습니까? 시작 거창하게 하고 끝을 흐지부지 하는 거에 반대말이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용두삼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고요.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뭘까? 뭐 했을까? 뭐 그냥 넘어가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자체는 잘 알아두세요. 요 표현 make a big differen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different 이딴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아까 dangerous에 dangerous 들어가야 되듯이 이번엔 뭐 들어갈 자리? 명사 들어갈 자리니까 different 이딴 거 오면 틀렸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명사 와야지 형용사 형태라든지 엉뚱한 형태 오면 안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29번 문장 What you do today?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예, 졸린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다 생각했죠? 그래서 뭐?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됐습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야? 상대방 you한테 하는 말이잖아. 네. 그쵸? 그럼 you한테 이 말을 하는데 you가 what you do today를 알아 몰라?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할 게 아니다? 물음표 붙일 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지가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게 해석 안 할 거야. 왜냐? 얘가 뭐가 아니다? 의문사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러니까 해석은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하는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해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의문사로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이 내용을 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유의 입장에 이 사람이 아이고 유인데 내가 듣고 있는데 이 내 입장에서 이 말을 담아 봤더니 내가 뭘 하는지 알고 내가 뭘 하는지 아는데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 물음표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사라는 거. 그래서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one만의 여러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얘만 명사절이고 됐습니까? 맞습니까? 네. 다른 관계사는 다 형용사절이었죠. 뭐가 있어야 쓸 수 있다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쓸 수 있는데 됐습니까? 형용사절이니까 얘는 명사절이니까 지 혼자 it을 바꿔 쓸 수가 있다. 그게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리고 you do today 여기에 the thing 넣을 자리 있습니까? 어디다 넣으면 돼? You do the thing.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사 넣을 수 있는데 없다라는 얘기가 불완전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that을 쓰면 안 된다. 여기 the thing이 있으면 안 돼. 그건 좀비야. 됐습니까? 근데 넣을 수 있는데 없다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얘가 불완전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
what을 쓰는 게 맞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the thing을 넣을 수 있는데 없다라는 게 불안전하니까 that 말고 what이다.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야. 네. the thing을 쓸 수 있는데 없으니까 불안전하니까 that이 아니고 what이다. 좀 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되면서 what이나 that이 that 같은 게 여러분 좀 오랫동안 괴롭힙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원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 아 내가 하는 일 뭐 보잘것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자그마한 일들이. 그래서 이건 뭐 앞에 용두사미가 아니었고 이런 걸 보고 그럼 뭐래요? 뭐뭐와 뭐라 그래요?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so 그러니까 take that first step 뭐해라 그 첫 걸음을 떼어라. 여기 take도 주의해 주세요. 됐습니까? 여기 뭐 들어가니 가끔 물어보면 take가 워낙 뜻이 많으니까 됐습니까? 첫 걸음 떼라 떼다가 뭐지? 이러지 마시고요 take that first step 됐습니까? 이 that은 생략할 수 없는 건 아시죠? 됐습니까? 뭐 겉 만드는 목적어도 아니고요 관계대명사 목적격도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it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당연히 안 되죠. 됐습니까? I like that book 하고 같은 that이잖아. 그럼 I like it book 됩니까? 아니요. 그렇죠. 이거 하는 that인데 어떻게 it이 됩니까? 됐습니까? 지금 step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it이 형용사 하는 건 본 적이 없고요. 오케이 그렇게 봤습니다. 시작은 뭐 미약했으나 지금은 는 중이다. 잘 해나가고 있는 중이 큰 변화를 만드는 중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you로 바뀝니다. 여기는 we야 특징이고요. 우리도 이래 됐습니까? 그러니까 28번에 우리가 이래 너도 할 수 있어 you로 바뀌죠. 됐습니까? 야노즈 야노즈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로 시작했냐면 저 미약했대. 그렇죠. 다짜 떼버리고 미약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미약했지만 이렇게 시작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이 Although we started small we are making a difference 됐습니까?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시제 although 뺄래 번너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우리가 이래 니들도 할 수 있어 됐습니까? 네가 오늘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 그러니까 뭐 해라 이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at you do today가 뭐 한다 can change the world 그러니까 so take that first step 됐습니까? 이 첫 걸음은 뭘 얘기하는 거냐? 뭐가 됐던 저 뭔가 보호하고 잘 더 나은 그러니까 여기 뭐 국한에서 얘기하는 건 아닌 거면 동물을 구하기 위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시작이 뭐였냐? 첫 문장의 시작이 Young people이 뭐하고 있는 중이다?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Better place를 만들기 위한 first step을 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봅시다. 뭐 이렇게 됐네요. 네. 오케이 준비됐죠? 그래서 뭐? Although we started small,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됐습니까? 형용사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내용 파악을 위해서. Although we started big, we are making a small difference.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그게 용두삼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so take that first step. 됐습니까? Last step 아니겠죠? 됐습니까? 뭐 이게 뭐의 생략이냐 what도 안되고요 지시형용사니까 딴건 안되겠습니다. The thing t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자 첫번째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거 what을 썼는데 딴 것도 써달래요. 그쵸? 그럼 뭐? The thing that which 됐습니까? 관계대명사라는거 알고 계시라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과 마무리 되었고요 됐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2화로 가면 되겠죠.
이과 단어 3종 세트 다 끝내신 분? 3종은 아직 못했고 그럼 몇 종 끝냈습니까? 1종 끝냈다. 1종 보통이다 나는. 네. 응. 규현이는? 시작도 안 했다. 하는 중이다. 아, 현재 진행형이다. 가빈이는? 그렇죠. 그렇게 땅 쳐다보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고요.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까? 초이는?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앞뒤로 진행형이네요. 자, 곧 만나보게 될 녀석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사들 쭉 모아놨고요. April, arm, carriage, challenge, character, cloth, decision 쭉 있는데요. 오케이, 얘는 이제 무엇이죠? 그렇죠. 근데 언제로 바꾸고 싶으면 뭐라고요? In April. 맞습니까? 오케이. Calendar time 아닙니다. 4월에 할 때 in April이고요. 그다음에 arm 나왔습니다. Arm 팔. Arm은 뭐 무기란 뜻도 있어요. 맞습니까? Arm. 셀 수 있는 명사. April은 셀 수 없는 명사. Arm도 셀 수 있는 명사. 그럼 carriage. Carriage 보면 동사 뭐가 하나 생각나지 않나요? Carry가 생각나죠. 운반하다 carry, 마차 carriag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challenge가 나오는데요. Challenge는 지금 이제 명사로서 여기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도전, 결투 이런 뜻도 있지만 동사로도 쓰이죠. 동사로 무슨 뜻이에요? 도전하다. 그렇죠. 도전하다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동사로도 쓰인다는 얘기는 챌린징도 되고 챌린지드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챌린징은 뭘까? 도전하는. 그래서 뭐가 똑같은 뜻이 될 수 있냐? hard. 힘든, 어려운, 도전적인. 도전해 볼 만한 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challenging. 어려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challenging. 아. 네. 오케이. 그다음에 캐릭터. 캐릭터 나올 때 제가 뭐 뭔 얘기 한 적 있잖아. 그렇죠. 일단 본문에는 등장인물이란 뜻으로 나오는데 이거 말고 무슨 뜻도 있고? 성격. 그렇죠. 성격 특징이란 뜻도 있고 또 Chinese character. 문자. 문자. 한자. 중국인 성격이 아니고요. 뭐 그렇게 쓰일 수도 있겠지만. 됐습니까? 한자란 뜻으로 쓰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여기에 파생어는 characteristic 이런 게 있습니다.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은 성격이란 뜻이에요. character, characteristic 둘 다 성격. characteristic은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만나보게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cloth가 뭐냐? cloth. 됐습니까? cloth 셀 수 없죠. 그렇죠. 근데 복수형 혹시 이렇게 생긴 거 본지 않았는데 복수형? 네, clothes. 이게 복수형이 아니죠. 저 복수형처럼 보이지만 마우스 한번 볼까? 마우스 셀 수 있어 없어? 입 셀 수 있잖아. 아, 입 하나 들어 안 됩니까? 그럼 복수형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우스 ES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줄 알았어. ES는 무슨 소리일 때야? 스즈 시치 또는 오죠? 이게 무슨 스즈 시치 중에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뭐 ES야? 됐습니까? 그래서 클로즈는 클로즈의 복수형은 아닙니다. 생긴 게 비슷하긴 하지만 그 클로즈의 뜻은 옷이란 뜻이죠. 이건 그 같은 말은 클로딩이 있는데 일단 뭐 클로스, 클로즈 뭔가 관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수형이라고 착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됐습니까? 물론 뭐 옷감들 가지고 옷을 만들겠지만 옷감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decision 보이죠? 판결, 결정 뭐 이런 거. make a decision 한번 볼까? make a decision. 판결 내리다. 결정을 내리다, 판결을 내리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그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뭐 동사형은 다 알고 계시죠? 동사형은? decide. decide는 누구처럼? 그 enjoy. 원드처럼. to do만 좋아하죠. decide to do.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거 좋아합니다. 동사형은 decide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 글을 읽는데 decisive moment 이런 말을 맞았어. decisive moment. decisive moment. 결정적인 순간. 그렇죠. 결정적 순간이겠죠.
됐습니까? 형용사형은 뭐다? Decisive, 결정적인. 됐습니까? 뭐 써드릴까요? 오, 필기 욕심 좋았어. Decisive. 됐습니까? 결정적인. 자, 여러분은 이제 어휘를 확장해야 될 시기입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아 근데 이번에 고1들 3월 모의고사는 조금 심한 면이 있었어. 애들이 지금 완전 멘붕 와가지고. 예? 반타작이에요. 그래도 뭐 반타작 부산은 올라가긴 했는데 애들이 뭐 단어 보고 완전히 퍼져 버렸어. 그냥 아무래도 뭐 그런 이유는 있겠죠. 니들 뭐 코로나 핑계대고 공부 안 하면 큰 코 다친다 뭐 이런 얘기 한번 보여주고 싶었겠죠. 저 전번에 한번 대충 뭐 보여드렸잖아. 뭐 어떤 단어 나왔는지. 그렇습니까? 뭐 이제 important만 알다가 이제 significant도 알아야 되고 critical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decisive도 알아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necessary 뭐 이런 것들. necessary는 알잖아. 필수적인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어휘를 게을리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enemy 할 거고 enemy. enemy 반대말 한번 볼까요? enemy의 반대말은? 영어로는 friend죠. 뭐겠어요? 그렇습니까? friend. 그럼 뭐 enemy 같은 말은 foe가 있습니다. foe. 뭐 히어로물 같은 거 보면 가끔씩 Superman is he foe or friend? 이릅니다. Superman is he friend or foe? 그는 친구인가 적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is he friend or foe? 자, enemy는 셀 수 있는 명사고 복수형은 생기고 보니까 y를 i로 고치고 es enemies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god 나왔습니다. god. 됐습니까? 뭐 기독교에서는 god을 이렇게 안 쓰고 반드시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왜? 특별하니까. 됐습니까? 근데 뭐 일반적인 신이 지금 이게 기독교 아니잖아. 이거 시작했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그 저 북유럽 신화잖아. 네. 됐습니까? 토르 나오고. 네. 됐습니까? 좀 재밌는 모양이네, 다빈이. 아, 재미없습니까? 오케이, 갓.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어떻게 쓰는 일이 없냐면 이렇게 쓸 일이 절대 없어.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일신이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뭐 북유럽 신화에서는 얼마든지 갓이라고 하죠. 다신교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신이라는 단어 나오나 여기? 안 나오나요? 참고로 여신은 goddess죠. G-O-D-D-E-S-S. 아 갑자기 스펠링이 헷갈린다. 오래간만에 요새 남성형 여성형을 잘 안 쓰다 보니까 핑계입니다. 맞네요. goddess. Goddess on the mountain top 할 때 만나봤죠? 네. 여신이 산 꼭대기 있다 이러면서 여성형 명사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hammer. hammer 하면 뭐 북유럽 뭐 중에서 토르가 생각나죠. 네. 그렇습니까? 토르에 hammer가 있죠. 오케이. 뭐 셀 수 있는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 거고요. 뭐 물론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 쓰이면 당연히 뭔 뜻이겠어요? 아, 동사로 이대로 쓰인다고. 아. 해머 망치로 두들겨 치다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어 얘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동사로 쓰인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rvest. harvest도 명사 동사를 다 겸하고 있습니다. harvest 명사로서는 수확, 수확물, 추수. 동사로서는 수확하다고 했고요. 됐습니까? harvest 하면 뭐 연상되는 단어는 crop 같은 게 있네. crop. crop 연상되는 단어. crop이 뭐죠? 곡식, 곡물 이런 뜻이죠. 곡식. harvest. 이제 뭐 인류가 이렇게 그동안 인류의 세계사를 보면 이제 harvest 하기 전에는 뭐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collect 하다 살았죠. 그렇습니까? collect 하고 hunt 하고 그렇죠? 이러다가 harvest 하기 시작했죠. 뭐 어떤 학자들은 뭐 harvest 하기 전에 collect 할 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오케이, 읽을 예정 없음.
그 다음 히로 나옵니다. 자꾸 뭐 간 나오고 히로 나오니까 그 밑에 미스가 떠올랐는데 바로 밑에 미스가 있네. 뭐 신 나오고 영웅 나오니까 신화 뭐 이런 얘기죠. 미스 히로 영웅이고요. 셀수? 있어요. 있죠. 복수형 조심해야 되는데요. 히로 즈 이해했습니다. 됐습니까? O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S O 뒤에 그냥 S만 쓰는 경우하고 ES 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뭐 비교할 만한 건 비디오가 있겠고요. 비디오즈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음 플러스 O는 S고요. 자음 플러스 O는 ES인데 예외가 셋이 있었죠. 피아노. 피아노즈. 포토즈. 오토즈.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거? 독일산 3종 세트 됐습니까? 피아노, 사진, 자동차. 애들은 앞에 자음이지만 그냥 S만 썼습니다. 됐습니까? 뭐 써줄까? 오토즈? 오토. 오토잖아. 오토매티컬리 할 때 봤잖아. 됐습니까? 네. 자동차들. 카랑 같은 뜻이고요. 뭐 독일 그 고속도로 이름이 뭐야? 모른다. 아우토반이잖아. 아우토반. 이게 자동차고 반이 길이겠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미스 나오고요. 미스. 미스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복수형은 MITHES 하면 되겠죠. 그걸 또 ES를 적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냥 S지 놈들아. 아까 얘기했잖아! 어? TH로 끝난다고 ES 아니라고. 됐습니까? 신화들 S만 쓰세요. Myth. Myth는 줄임말이란 얘기예요. Mathematics, Mathematics의 줄임말이 Math이듯이. 됐습니까? Gymnasium의 줄임말이 Gym이듯이. 됐습니까? Mythology가 원래 형태다. 그 다음에 Norway. 대문자로 쓴 거 보니까 고유명사기 때문이죠. 네. 됐습니까? 얘의 코리아 형태가 노르웨이고 그럼 코리언 형태는? 노르웨이. 그 가끔씩 뉴트로지나 선정할 때 노르웨지언 이릅니다. 참고로 노르웨지언 뭐 노르웨지언 솔루션 뭐 이러면서 선정합니다. 뉴트로지나 선정할 때 뉴트지네 노르웨지언 노르웨이 코리아 코리안 관계 피스 나오고요. 뭐 어피스 오브 할 때 많이 만나봤고요. 피시즈 될 거고요. 폼 나오면 뭐 몇 개 더 얘기할 것 같죠? 폼 뭐 얘기할까? 포엣 얘기하겠죠? 네. 시인이죠. 됐습니까? 나중에 포에터리 이런 것도 만나보게 될 거고요. 포에트리, 폼, 포엣. 뭐 포에트리는 나중에 만나보세요. 그다음에 세팅. 세팅 배경? 어, 연극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그렇죠. 인물 아까 영어로 뭐였더라? 캐릭터. 사건은 이벤트겠죠, 뭐. 네. 됐습니까? 그다음에 배경은 세팅. 됐습니까? 세팅 나오고요. 어, 세팅 같은 말은 뭘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겠죠. 백그라운드 세팅 뭐 BACKGROUND. 자 그 다음에 스미스가 나오면 스미스 보통 이제 미스터 스미스 이런 거 본 적 있죠. 미스터 스미스 그쵸. 뭐 스미스 씨 이런 뜻인데 뭐 조상이 대장장이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미스터 베이커 이런 사람도 있고 그쵸. 조상이 빵 굽는 사람이었을 거고 뭐 미스터 테일러 뭐 조상이 옷 만드는 사람이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스미스. 원래는 직업 이름이었습니다. 영어권 이름 중에 직업을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죠. 같은 말은 블랙스미스입니다. 블랙스미스. 뭐 금속을 다루다 보면 얼굴 시커매져서 그런 모양이죠. 됐습니까? 블랙스미스. 그 다음에 스피어가 나옵니다. 스피어. 아까 해머 나오더니 스피어 나오고 소드는 안 나오나? 오케이, 엑스는 안 나오나? 어쨌든 여러 가지 무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스답게 스피어. 오케이. 스피어 뭐 생각나는 거 별로 없고 테일. 뭐 이야기 설화인데 설마 얘하고 헷갈리진
어? 뭐야 이거? 예, 이게 잘못됐네요. 나는 똑바로 했던가요? 나는 똑바로 마, 아, 아직 안 봐서 모르는구나. 똥강아지들. 아닌데 내가 이게 두 번째이기 때문에 고쳤지 않을까? 게으르면 안 고쳤어. 게을러. 아 이거 다 언제 찾아보지? 뭐 이러면 되지 뭐. 없네 다행히. 고쳐놨네요. 됐습니까? 테요. 테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책도 그대로예요? 네. 혹시 이것도 안 고치고 뭐해? 맞습니까? 꼬리를 뜩 써놨네. 안 그래도 꼬리 쓸라 꼬리하고 헷갈리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뜩 보니까 뭐 좀 이상해. 대요 이야기 서라고 꼬리입니다. 꼬리 이건. 오케이.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타겟. 타겟. 목표, 목적이고요. 뭐 이거 같은 말은 뭐 골도 있을 수 있고요. 골, 타겟, 골. 약간 느낌은 좀 다릅니다. 타겟은 뭐 뾰족한 골로 맞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골은 뭐 공을 던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뭐 어쨌든 해석은 목표, 표적. 그다음에 treasure 나오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보물이고요. 그다음에 trick. 장난, 묘기. 뭐 트릭을 좋아하는 신이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죠? 걔 누군데? 트로이인가? 프레야인가? 아 모르겠어요. 뭐야? 토르 동생인데, 이복 동생 있는데. 네, 그니까 좀 이따 나오겠죠 뭐. 예, 그렇습니까? 오케이, 트릭. 그 다음에 얘가 트릭이 이런 뜻이면 그러면 트리키는 뭘까? 장난스러운. 장난스러운이란 뜻도 있고 이게 어려운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tricky, difficult. 그다음에 wife 셀 수 있고 wives, v-e-s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wife, wives. wisdom, wisdom이 지혜, 현명함이면 얘의 형용사형을 여러분들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용사형은 뭐죠? wise. 그렇죠, wise죠. 현명한 wise 명사 wisdom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명사들 쭉 살펴봤고요. 이제 어떤 시하고 어찌 시들 만나보러 갑시다. 자, fine은 뭐 오늘 자주 등장하시네요. 그렇죠. 네. 아이고 또 다시 봤네요. 아까 보고 또 만나고. 그래서 fine 뭐 일단 I'm fine 할 때 그 뜻이죠. 이 뜻은.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미세한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pay a fine. 여러분들 뭐 텐션 엄청 떨어져 있네요. 수염 시험 대비하느라고 바쁘십니까? 벌금. 됐습니까? 아주 생뚱맞죠. 됐습니까? 뭐 그래서 뭐 영어 농담 중에 뭐 그런 거 있어. 뭐 may I park here?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차 주차하면서. 그랬더니 oh you should pay a fine 이랬어. You should pay a fine 이렇게 얘기했어. Pay를 좀 크게 하지 그랬어. 네. Fine만 들렸나 봐. 네. 어 괜찮아요 그런 줄 알고 주차했더니 벌금 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알고 봤더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flowing 보입니다. Flowing 흐르는 뭐 이거 ing 붙었으니까 떼면 뭐가 나올 거고 flow가 나올 거고 flow의 뜻은 흐르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은 액체한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flowing hair 뭐 이렇게 하면 뭐 머릿결이 찰랑찰랑한 걸 표현할 때도 쓰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끝났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왜? 해본 적이 없잖아 우리. 그치? 됐습니까? 막 이래도 너 머리 기르면 공머리 되잖아. 그치? 나도 해봤어. 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내 얘기해줬나? 머리 핀 얘기? 안 해줬나? 나도 직모가 되고 싶어서 머리 막 한 달, 아니 두 달 동안 막 방에서 처박혀서 안 나오고 막 이렇게 길러가고 공머리 돼가지고 가가지고 머리 펴주세요 했더니 아저씨 죽을라 그러더라. 한 7시간 동안 7시간 그때 양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7시간 땡기는데 내가 미안해가지고 죽겠더라. 야 너는 하지마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이제 난 나이 들면 약간 이제 머리가 이제 힘이 없어져 가지고 갈수록 괜찮아져. 지금 괜찮고 싶은데 그치? 자, 그 다음에 골든 나옵니다. 골든. 골든은 급빛의 란 뜻이고 얘 명사형은 너무나도 쉽게 골드. 골드겠죠. 그러니까 명사형이고요. 그러면 이제 골드 골든의 관계는 뭐하고 뭐의 관계냐 하면요 우드하고 우든의 관계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우드는 명사고요. 우드는 나무로 만들어진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우드 우든 골드 골든. 그렇습니까? 자, 그 드디어 이제 이런 말 스스로 나오기 시작. immediately가 나옵니다. immediately. 됐습니까? immediately. 당장, 즉시.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말은 at once. once. 영영풀이 할 때 만나봤죠. 됐습니까? 즉시. at once. immediately.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시제로 쓰이면 right now 하고도 같은 말이 될 수 있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면 right now는 안 되고요. immediately. 그럼 immediately의 뜻이 요러니까 얘는 무슨 쓸 거고 어찌해라? 즉시해라. 어찌시죠? 지금 부사죠? 네. 그러면 뭐 하면 뭐 되는 거 알겠죠? immediate의 뜻은 어떤 즉각적인. 됐습니까? You should take an immediate action. 뭐 이러겠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된다. 즉각적인 immediate. 됐습니까? 네. immediately는 부사. 그 다음에 moreover 나오네요? 네. moreover 옆에다가 뭐 한 몇 개 좀 더 써볼까? 한 두 개만 더 쓸까? 네. 오케이. 뭐하고? in addition 하고 addition 하고 그 다음에 besides 하나만 더 쓰자. 때리지 마시고 별로 크게 다른 건 아니니까 additionally 부연 설명이라 했죠. In addition, besides, additionally, moreover. 네, 이런 것들이 슬슬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precious. 이 precious라는 단어가 나중에 되게 골치를 썩여요. precious. 자, precious 같은 말들 여러분들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1회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Precious가 뭐 이거는 뭐 영화 여러분들은 안 봤겠다. 별로 재미가 없었고 어릴 때 했던 영화라서 My Precious 하는 애 있죠. 됐습니까? 네. 내 소중한 거 이런 애. 됐습니까? 머리카락 별로 없고. 됐습니까? 어디 나온 애야? 반지의 제왕이죠. 됐습니까? 반지 가지고 My Precious 내 소중한 거 막 이런 거야. 됐습니까? 거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얘가 이제 일단 같은 말이 기본적으로 Value E, 어블입니다. 이상하게 쓴거였는데 value of V-A-L-U-E of, value of value. value가 가치라는 명사기 때문에 value of 하면 가치 있는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priceless를 소개하겠습니다. priceless. 자, priceless는 price라는 단어에 list를 붙인 거야. 자, 근데 이거 가만 생각하면 보통 less가 useless가 뭐죠? useless. 쓸모없는이죠. 그럼 priceless는 가치 없는 일 것 같은데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이란 뜻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priceless. 내가 이거 읽히는데 시간이 걸린다 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반대말이 뭐가 되냐면요 이제 가치 없는 하겠죠. 가치 없는이 뭐냐면 valueless죠. 가치가 없는. 됐습니까? precious, valuable, priceless. priceless는 조심하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느냐. valueless는 값어치가 없는이고요. 무가치한, 쓸모없는. 원래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됐습니까? 네. 다음번 하기 전에 그럼 요거만 할게. 활동적인 액티브. 그 다음에 비활동적인 인 액티브. 됐습니까? 인을 붙여서 반대말 되는 애들 있어.
럭키 언을 붙여서 해야 되는 또 해피 언해피 같은 애들도 있고요. 됐습니까? 럭키 언럭키 이런 애들도 있고요. 또는 뭐 like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다일 때는 반대말이 dislike였고요. 뭐뭐처럼일 때 반대말은 unlike 뭐뭐와는 다르게였어. 됐습니까? 뭐 dis나 on이나 뭐 in이나 이런 거 붙이면 반대말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real 나오네요. real 진짜의 뭐 부사 만들고 싶으면 really 하면 되죠. 됐습니까? real 실제적인. 그 다음에 scared는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 거야 주는 거야? 갖게 되는 거죠. 겁먹은 거죠. 그럼 반 뭐 반대말? 반대말? 뭐 스퀘어링은 뭐 반 반대 두려워 하는 거 알죠? 스퀘어가 겁을 주다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scared 나오고요. 뭐 terrible 나왔으니까 그 옆에 terrific고 반대 뭐 같은 거 아니다 하겠죠? 네. 안 해도 되겠죠? 네. 됐습니까? terrific. 그럼 트래픽은 뭐지? 교통. 그렇죠. 교통이죠. 됐습니까? 교통. 또 고통이라고 쓰지 마시고 나중에 막 대충 쓰고 고통으로 보여갖고 고통이다 이러지 마세요. 교통. 뭐 terrific도 뭐 아직 익히지 못했다면 great란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terrible. terrible 형용사고요. 부사하고 싶으면 terribly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bad, worse, worst. bad 말고 얘도 이거 쓰잖아. ill, worse, worst. 그렇죠. 나쁜도 되고 아픈도 된다 했죠.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녀석들도 나올 거고요. 됐습니까? 뭐 골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미스하고 또 어울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동사들 만나봅니다. 하다시들 accept 받아들이다죠. 네. 어, 기본적으로 뭐 take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take 말고 얘랑 같은 말 이제 r로 시작하는 receive. 그렇죠. receive가 있죠. receive 배구할 때 들어봤죠. 네. receive accept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은 반대말도 중요해요. 됐습니까? 반대말은 거절하는 거잖아. 그럼 반대말은 그렇죠. 어, 이거 그거부터 할까요? reject, refuse. 됐습니까? reduce는 줄이는 거고 refuse는 reject, refuse, accept, take something이죠. take something. 그 다음에 bet. I bet 이 말 씁니다. I bet. 나 장담해. I'm sure. I bet. 됐습니까? bet, bet, bet이고요. 뭐 설마 또 이런 거 하고 스펠링 헷갈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네. I bet. 뭐 단언하다는 뜻도 있고 내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bet. 그러니까 뭐 확실하니까 내기해라 이런 뜻인 거죠. bet, bet, bet. bloom. 동사로서 꽃을 피우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얘가 이런 뜻이니까 blooming도 있겠죠. 네. 그렇죠. blooming 뒤에 쓸만한 단어는 이런 것도 붙이면 되겠죠. blooming spring. 됐습니까? 어떤 봄? 꽃피는 봄. 됐습니까? blooming April. 꽃피는 4월. 됐습니까? 네. bloom. 꽃이 피다. 그 다음에 borrow. 빌리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얘 borrow A, B 됩니까? 뭐 A에게 B를 빌리다? A에게 빌리죠? 안 되죠. 됐습니까? 얘는 몇형식 동사? 3형식 동사. 반면에 lend A, B 얘는 사형식 동사. A에게 B를 빌려주다. lend A, B, lend B to A. B를 빌려준다 A에게. 됐습니까? 네. 바로 빌리는 거예요. 없는 놈은 바로 하고 있는 놈은 렌드한다. 됐습니까? 네. 근데 선생님 저 차 빌리는 거 렌트카 아니에요? 렌트카. 그래 렌트카 맞아. 렌트카야. 렌트카. 됐습니까? 임대. 됐습니까? 렌트야. 렌트. 렌트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네. 바로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트카에 가서 렌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빌리는 거야. 다음 마인드가 명사 자리에 안 있고 동사 자리에 있네요. 됐습니까? 등장했단 얘기는 마인드 등장하면 내가 이게 어느 파트에서 조금 어렵다, 대화 파트에서 좀 어렵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뭐 받기, 허락 받기.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싫냐 했을 때 NO 라는 취지의 대답이 아니 안 싫으니까 해라 그랬어. YES가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마인드는 누구처럼? 마인드는 인조이처럼.
doing만 좋아하고요. 그럼 뭐 do you mind 뒤에는 뭐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런 것도 쓰고요. 그다음에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런 형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싫겠니? If I win, open the window 만약 내가 그리고 마인드는 기본 마인드로 뭔가 허락받을 때는 상대방한테 뭐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건데 넌 싫겠냐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인드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해줄래 할 때 마인드를 쓰지 않습니다. 뭔 소리인지 잘 아직 나중에 대화 파트 할 때 설명할게요. 마인드는 내가 할 건데 괜찮겠냐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쓰이는 게 그래서 do you mind if I야 항상. If you는 안 해요. Do you mind if I? Do you mind if I? 다음 produce 만들다. 이제 뭐 produce 이제 비슷한 단어가 쭉 확장되고 있어. produce 하면 뭐 make라든지 create라든지 build라든지 통하죠. 네. 그렇습니까? 뭔가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 produce. 그 다음에 이제 produce는 여러분들이 파생어를 많이 알아둬야 돼요. 됐습니까? 자 일단 얘가 명사 파생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명사는 production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roduction 얘는 얘가 생산하다니까요. 네. 생산하다는 게 얘는 생산이란 뜻이야. 생산 production 생산이라는 행위 됐습니까? 그다음 또 다른 명사 형태는 product가 있습니다. product의 뜻은 생산품, 제품이란 뜻이에요. 제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TV에서 나오는 사람들 직업 명칭으로 줄여서 PD라고 하죠. producer R 붙여서 producer 생산자 producer 여기 R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producer 생산자 제작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고 있는데 productive를 봤어. productive 생산적인 그렇죠. 그런 뜻이겠죠. 뭐 productive 네. 됐습니까? 생산적인 productiv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파생어가 중요한 겁니다. 모르는 단어도 여러분 유추할 수 있게 하려면 자꾸 단어를 이렇게 확장시켜 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promise 나오고 있고요. promise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입니다. 약속도 되고 약속하다. 그리고 보자. 내가 promise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알아둬야 되는데요. promise A to do로 쓰이겠죠. promise A to do. 몇 형식이겠어요? promise A to do. 5형식. 5형식이겠죠. 그럼 무슨 뜻이겠어? A에게 뭐뭐 하겠다고 약속하다. promise produce라고 했는데 내가 promise A to do. 됐습니까? I will promise you to help you. 뭐 이렇게 쓰겠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할게. 이런 식으로 promise A to do. 그다음에 promise that절도 많이 씁니다. promise that절도 많이 쓰인다. promise that 뒤에 완벽 문장. 됐습니까? promise that, promise A to do. 그 다음에 protect 나오는데요. protect는 아까도 앞에 일과할 때 제가 protect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네요. 됐습니까? 보호하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일단 얘는 protect는 많이 쓰이는 구조가 protect A from B 많이 쓰입니다. A를 보호하는 거야. B로부터. 그러니까 B가 해를 끼치는 거고요. 보호 대상은 A입니다. protect A from B.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읽고 있는데 protective를 만났어. 보호해주는 이겠죠. 보호해 protective. protection을 만났어. 보호겠죠 뭐. protector or 붙인 거 만났어. 보호자겠죠. 보호 장비 이런 뜻이겠죠. protector.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prove 증명하다. 뭐 prove는 대절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누가 뭐뭐 했다라 는 것을 증명하다 이런 식으로 prove that. 그 다음에 prove 하면 일단은 얘랑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이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improve
는 뭐예요? 향상시키다 이건. 향상시키다. Make something better. Improve.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글을 읽다가 proof를 만났어. 아이고. proof. 증거죠, 증거. 됐습니까? 아이고, 증이라고 써놨네. 명사인데. 증거. proof.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내가 뭐 서부 개척 시대에 뭐 뭐야 그 현상금 사냥꾼이야. 그렇죠? 현상금 사냥꾼이면 내가 걔를 dead or alive 뭐 이렇게 써 있잖아. 사람 얼굴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dead or alive 뭔 소리야?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으니까 하여튼 돈 주겠다. 산채로 잡아와도 돈 주고 죽여도 돈 주겠다. 내가 죽였어. 그쵸? 그 사람한테 돈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Proof of death가 필요하겠죠. Proof of death. 그쵸? Proof of death. 뭐의 증거? 죽음의 증거가 필요하겠죠. Proof of dea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풀 나오겠는데 풀. 잡아당기다, 끌다 라는 뜻이고요. 이게 풀이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같다기보다는 좀 비슷한 말. draw가 있습니다. draw. draw. 근데 draw. 선생님. 드로 그리다 아니에요? 맞아. 근데 이 뜻도 있어. 됐습니까? 드로 푸시 반대말 풀 푸시 풀 푸시 풀 앤 푸시 뭔가 이제 어디 끼어서 안 움직이면 풀 앤 푸시 이러겠죠. 당겼다 밀었다 해 이런 식으로 풀 앤 푸시. 그래서 풀 더 버튼이야 푸시 더 버튼이야? 푸시 더 버튼이죠. 됐습니까? 버튼을 당기진 않겠죠. 됐습니까? 눌러야죠. 오케이. 꼭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 문에다가 풀이라고 써놨는데 그렇죠. 미푸시하고 그렇죠. 푸시라고 써놨는데 풀하고 막 반대로 하고 싶은가 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eply 나옵니다. reply 뜻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 옆에 는 하고 뭐가 생각나요? answer. 그렇죠. answer가 생각나죠. answer. reply 달아주세요 할 때 그겁니다. 됐습니까? reply. 예, 그 다음에 언두가 나오네. 언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거 있잖아. 요거. 이게 영어 버전이면 이제 여기 지금 한글 버전이니까 실행 취소 나오는데 이걸 영어로 언어를 다 바꾸면 여기에 실행 취소 대신에 뭐가 나온다? 언두가 나오는 언두. 됐습니까? 되돌려 놓는 거. 원상 복구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언두. 그 다음에 웨이크는 오래간만에 봤죠? 3단 변신 wake walk walken. 이거 할 때 고생들 좀 하셨죠. 됐습니까? wake walk walken. 오케이. 그 다음에 wake 하면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raises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텐션이 왜 이렇게 다들 떨어져. 힘들 좀 내봐 이 똥강아지들아. 힘이 굉장히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be famous for가 나오네요. be famous for. 유명하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be famous for 하고 같은 말을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배웠어. 네. 그렇죠? 자, 유명한 건 아는 거야? 아는 걸 당하는 거야? 아는 걸 당하는 거. 그렇죠? 근데 어찌 알게 되는 거야? 잘 알려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 뭐냐면은 be well known for. Be well known for. Be well known for. Be famous for.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유명한 것도 약간 이제 포지티브하게 famous한지 네거티브하게 famous한지에 따라서 포지티브 어떤? 긍정적인. 네거티브 어떤? 부정적인. 부정적으로 유명하면 notorious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notorious. 참고로 나중에 뭐 만날 테니까. 악명 높은 이란 뜻입니다. notorious. 그래서 뭐 힙합 하는 애들 중에서 뭐 Notorious B.I.G. 뭐 이런 이름을 쓰는 애들도 있습니다. 옛날 깽단 출신이었던 모양이죠 뭐. 오케이. 그 다음에 Be into 나오네요. Be into. Be into의 뜻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쵸? 옆에다가 Be interested in. 됐습니까? Be interested in. 그래서 I'm interested in it 대신에 I'm into it 훨씬 깔끔하고 좋죠. I'm into it. 나 거기 관심 있어. I'm into it. 나 푹 빠져 있어. 이 말이죠. I'm into it.
그 다음에 come along 나오네. come along 뭐 along 하고 alone 하고 혹시 헷갈린 사람은 없죠? 그쵸? alone은 뭐예요? 혼자서 하면 뭐 또 생각나야 될 텐데 lonely 네? by oneself 아. 혼자서죠. 네. Along은 뭐뭐를 따라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게 come together처럼 쓰이는 모양인데 along이 지금 여기는 요 뜻에서 쓸 때는 부산대요. Along이 사실은 along the river 만나봤잖아. 네. 됐습니까? Along the river 하면 along the river일 때는 전치사니까 뭐뭐를 따라간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있으면 어떤 명사를 쭉 따라서 가는 거고요. 명사가 없으면 이게 together의 의미인 거예요. come together, come along. 그 다음에 come up with. 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수거입니다. come up with.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겁니다. 어쨌든 존재하지 않는 거를 생각해내는 거죠? 네. 그쵸? 그래서 같은 말은 I로 시작하는 invent가 낫겠죠. invent. 그러니까 없던 걸 만드는 거 invent, come up with. 꼭 invent를 꼭 발명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뭐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막 뭐 모의고사 쓰는데 he invented a good way 뭐 또는 뭐 he invented the idea 뭐 이렇게 했어. 됐습니까? 그럼 새로운 생각을 해놨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he came up with an idea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come up with, come up with.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이 자리에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됐습니까? come up with. 그 다음에 give up은 누구처럼? give up은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하죠. 됐습니까? 네. give up doing. 됐습니까? 네. 자 여기다가 그것을 포기하다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give it up, give them up 이렇게 하겠죠. 네, 그 말은 얘가 뭐다? 이어 동사다. give it up. don't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그 다음에 자 나오네요. had better. 됐습니까? had better. 뭐뭐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얘를 어느 파트에서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부동사. 그렇죠. 그 말은 여기에 요렇게 생긴 거 해야 된다. had better do. 하는 편이 낫다. had better do. 안 하는 편이 낫다.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not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게 줄여서도 많이 쓰입니다. you'd better 이래서 I'd better 이런 식으로 줄였었을 때 이게 would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요 had의 줄임말일 수도 있으니까 뒤에 말을 보시고 I would better가 아니고 I had better니까 뭐 I'd like 할 때 이거 뭐예요? I had like야? I would like야? I would like 됐습니까? 요게 뭐의 줄임말일 수 있을지 뒤에 거 보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had better,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꼭 알아두시고 상대방한테 충고할 때 쓰는데 그렇죠? 윗사람,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하면 어떤 표현이 되니까 impolite한, rude한 표현이 되니까 주의하라 했습니다. 약간 협박성 충고. 내 말 듣는 게 좋을걸. 안 그러면 너에게 불이익이 생길 거야. you should하고는 you should는 뭐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뭐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됐습니까? 충고할 때 그러면 이제 충고할 때 이제 how about에 이제 하나 더 붙네.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eat this. 예. 이거 먹어. 예, 이제 더 붙죠. 됐습니까? you should why don't you eat this. 뭐. 됐습니까? how about eating this? Yes. you'd better eat this. 그다음에 have a cold. catch a cold로도 많이 쓰이고요. cold가 명사로서 쓰이는 경우도 차가운이 아니고 감기란 뜻도 있고 뭐 독감, have a bad cold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감기 걸리면 안 되죠 요즘.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n that case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란 뜻이야. 그럼 이게 사실은 뭐가 들어있는 절을 이렇게 줄일 수 있냐면요 if 아이고야 if 어쩌고 저쩌고를 요렇게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비가 내린다면 대신에 앞에서 만약 비가 내린다면 우리 내일 어떡할까 했는데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내일 비가 내린다면 이 말 할 필요가 없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in that case로 상대방의 한 말을 줄였을 수 있고 이거 한 단어 되는 거 눈치 못 챘나요?
한 단어. 왜 다 가서 멈추냐. 아. Then. If so가 after that이나 at that time이나 if so가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오케이, 오, 기회 많이 늘었어 이제. 오이죠. In the case. 그런 경우라면 if so then. 그러면 in my case는 뭘까? 내 경우에는 이겠죠 뭐. 그렇습니까? 내 경우에는 in my case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트릭 나온 거 붙여서 play tricks고요. 장난치다고 그냥 누구누구에게 장난치다 하고 싶으면 play tricks on 됐습니까? Don't play tricks on me. 나한테 장난치지 마. 이렇게 쓰겠죠. Don't play tricks on. 전치사 on을 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take 이놈의 새끼가 또 이짓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도 많아갖고. Take root. 됐습니까? 뿌리를 내리다. 뿌리를 받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Take root. 뿌리를 내리다. 어, 내리다가 뭐지? 내리는 거는 뭐 low인데 low인가? low root인가? take root야. take root 만능동사. 만능동사 둘이 있죠. get하고 take하고 임시기들. make도 좀 그렇고요. 됐습니까? take 쓴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make 이딴 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에 대비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어휘 한번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심화학습으로 가겠습니다. 자, 뭐 신화에 관련된 단어들 아까 우리가 뭐 냄새 난다 그랬어요. 일단 얘들은 만나봤죠 아까? 네. 오케이. 그래서 goddess on the mountain top, god myth였고요. 그다음에 elf, dwarf 같은 것도 있습니다. elf, dwarf. 뭐 이거 말고 또 뭐도 궁금한가요? 궁금한 거 없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호빗 뭐 이런 것도 있죠. 됐습니까? 그건 신화는 아니고 소설이네 사실은. 그 다음에 부사를 만드는 점미어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떤 시를 어찌시 만들고 싶다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ly 어쨌든 동 끝에 보니까 뭐뭐 하여튼 세 가지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ly죠. 그래서 네. immediate, immediately. 그래서 즉각적인 행동 immediately. immediate action. 아, 네. 됐습니까? 어, 그 다음에 do it immediately. 즉시 해라. 됐습니까? Do it 어찌? Immediately. 됐습니까? 같은 말이 뭐였더라? At once. 됐습니까? Right away. 됐습니까? At once. Right away. 아까 참 right away 얘기 안 했네. Right now만 생각났었네 아까는. Right away. At once. 즉시. Without hesitation. 됐습니까? Without hesitation. 뭐 없이? 망설임 없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reful, carefully. 그니까, angry, angrily. 그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쓰고 있어. 내가 이 규칙을 몰랐어. 뭐 되게 이상하게 생겼잖아. 그쵸. 뭐 이상한데? 뭐 툭 하면 Y하고 I하고 워낙 내는 소리가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Y를 자꾸 I로 바뀝니다.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있죠. busy, busily. 바쁜, 바쁘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imple, simply, terrible, terribly. 여기 지금 이제 다 못 따랐으니까 제가 빠진 걸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예외. 진실된 true. 진실되게 true. 자, 여기 규칙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truly, true, truly. 됐습니까? true, truly. I truly hope. 난 진실로 원해. 추출리 simple simply 간단한 simple 간단하게 simply 끔찍한 terrible 끔찍하게 terribly. 자, 근데 이 과에서 이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시험 문제 뭐겠어요? 그렇죠. 어떤 시 자리에다 어찌시 써놓고 맞냐. 거꾸로 어찌시 써야 될 자리에 어떤 시 써놓고 맞냐.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나가면 섭섭하죠. 그렇죠. 뭐 비교죠. 비교. 뭐 쓸 것 같아요? 어, 이거 쓰겠죠 뭐. Friend, friendly. 얘는 명사에다가 뭐 붙였으니까 ly 붙였으니까 얘는 어떤 친근한 형용사 된다. 그래서 어휘 문제를 또 하나 예상해 본다면 다음 중 나머지와 다른 것은 했고 전부 다 ly 끝에 붙어 있는데 명사에다 ly 붙인 거겠죠. 뭐 또 다른 예로는 love lovely가 있습니다. love lovely.
어떤 걸 lovely girl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사랑스러운이란 형용사입니다. ly 붙었다고 다 부사는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놈의 테이크 놈들 다 나왔네. take a walk. 많이 봤죠? take a walk는? 네. 그렇죠. my parents usually take a walk after dinner. 뭐 fact 어떤 뭐 습관 fact니까 현재 시제 했고요. 그다음에 take a picture 하고요. 뭐 take a picture에다가 뭐뭐를 찍다 하고 싶으면은 전치사 뭘 붙이고 take a picture of. 그렇죠. of 붙이죠. take a picture of myself. 뭐 셀카 찍는 거죠. 그러니까 take a picture of. say cheese when you take a picture. 그다음에 take note 필기하는 거고요. take place. 자, take place 나오네요. take place가 뭐 단어로 하면 take, 뭐 place가 장소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빌리는 거야? 어떤 장소 왜 빌릴까? 어떤 행사를 개최하려고. 됐습니까? take place. 됐습니까? take place는 같은 말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happen이죠? 그 다음에 이제 happen 말고 오로 시작한다 슬슬 알아둬야죠. occur. occur. happen, occur, take pla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사실 많은데 take part in 만나본 적 있을 텐데 take part in. 그렇죠. 참가다였죠. take part in 참가다. 그러니까 뭐뭐의 일부분이 되다 라는 뜻이니까 take part in 참가하다 join의 뜻입니다. join take part in take가 들어가는 것들 좀 중요하게 다루니까 양도 다른 때보다 좀 많죠. 지금 잘들 알아주시고요. 이거는 얘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비 팝 퀴즈 풀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expressions 두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뭘 배우게 될지. 먼저 이유 묻기입니다. 이유 묻기 하면 우리가 왜 라는 말이 생각나니까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why 어쩌고 저쩌고 할 걸 다르게 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걸 배울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몇 형식을 배웠기 때문에 5형식을 배웠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허락 요청하기인데 얘기했죠. 대아파트의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뭐 근데 뭐 선생님 주의사항 잘 들으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인드의 뜻이 싫어하다기 때문에 싫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싫냐고. 아니 안 싫어라고 대답해야지 허락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요것만 이렇게 밑에 거 안 보여주고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May I open the window? Can I open the window? 뭐 3종 세트죠. 네. May I, Can I, Could I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물어봤는데 May I open the window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안 되냐면 밑에 대답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하고 May I open the window의 뜻이 같다고 해서 No, not at all 한 게 같은 대답이 되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네. 그런 주의사항도 좀 있습니다. 대답이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쓴 단어가 반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거와 바꿔 쓸 수 있는 걸 물어보는지는 잘 안 씁니다. 대신 요 부분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쳐요. 됐습니까? 보통 뭐 여기다 비워놓고 나는 추워 뭐 이런 식으로 나 감기 걸렸어 이런 거 나오면 여기 yes라는 취지의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렇죠? 아까 have a cold도 만나봤잖아요. 네. 됐습니까? 얘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설계했는지 우리가 미리 단어를 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거죠. 미리 예상해봅니다. 자, 이유 묻기. 상대방의 말이나 기분 등의 이유를 물어볼 때 What makes you? 뒤에다가 뭐 그러니까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무엇이 너를 만들었냐 뭐 또는 시키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너를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올 수도 있겠고요.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애가 막 되게 기분 좋아.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태니까 해피한 상태니까 야 너 왜 이렇게 해피해 라고 What makes you happy. 그렇죠.
What makes you happy? What makes you? 애가 뭐 여러분들 뭐 보니까 막 맨날 수업 뭐 맨날 열심히 잘하는데 그쵸? 오늘 왔더니 맨날 막 인사를 계속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좀 내가 애한테 뭐라 그랬어? What makes you sleepy? 이러겠죠. What makes you tired? 이러겠죠. 네. 그쵸?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가 자꾸 무슨 짓을 해? 어떤 동작을 한다고 됐습니까? 막 자꾸 막 큰 소리로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래. 그쵸? 그럼 What makes you 얘 무슨 동사지 갑자기? 여기다 동사 넣으려니까? 사역 동사죠. 그래서 여기다 뭐? 동사에 원형을 넣기도 하겠죠. What makes you say so? What makes you sing loudly? 됐습니까? 그래서 make you 어떤은 5-2인 거고요. 그쵸? 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what makes you do는 5-3-B죠. 5형식의 make의 어떤이 두 번째였죠? 네.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뒤에 동사가 오고 싶은데 동사 원형이 와야 하는 사역 동사. What makes you 동사 원형. 시제랑 관계없이 동사 원형 쓴다 했습니다. to가 빠진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왜 뭐뭐 하니 또는 왜 어떤 상태니 할 수 있고요. 여러분 1, 2학년 때 배운 거는 why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I want to visit Iceland. 아이슬란드 방문하고 싶어.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 그래서 뭐 무엇이 뭐 영어스럽게 하면 무엇이 너를 시키냐 거기 가는 것을 원하도록 뭐 대어는 뭐 대시웠어요? What makes you want to go to Iceland? 대시웠죠. 아이슬란드 왜 가고 싶어? I want to see the Northern Lights. 북극광을 보고 싶어. 오로라 보고 싶어. Northern은 North하고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형이죠. 형용사형. North는 명사고요. 북극의, 북쪽의. 그리고 Northern Lights는 원래 대문자 써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what made you think that? What made you think that? 그러니까 뭐 이건 지나가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가고 나서 왜 아까 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애들이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사라졌을 뿐, to가 사라졌을 뿐, to 뒤에 to 뭐 made, to went 이런 거 없잖아. 됐습니까? 시제와 관계 없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절이 아닌 거예요, 이거. 대절 생략된 걸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조가 make a 둔 거예요. What made you think that? Thought that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What made you say that? 뭐 아까 전에 무슨 얘기 했는 모양이죠. 그때 왜 그런 얘기 했었니? 됐습니까? 그다음에 why was he so happy to hear that죠? 그러니까 what made he so happy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 What made he so happy to hear that? 그 말을 듣고 왜 이렇게 행복했니? To 부정사의 앞에 요거 보이죠? 네. 그렇죠? 무슨 조형법이겠어요? 부사적이겠죠. 그렇습니까? 감정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대답을 한다 치자. 그러면 뭐 he was so why was he so happy to hear that? 저 말을 듣고서 왜 이렇게 했느냐. 됐다 대충놈아. 이건 뭐 따질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근데 그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to go there. 왜 거기 가고 싶니니까. Why do you want to go there?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 Why do you want to go there? 왜 거기 가고 싶어? Why do you want to go there?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 그럼 나머지도 안 해도 되겠죠? 하나만 해볼까? What made you think that? What made you think that?은 같은 표현이 Why did you think that? 그렇죠. Why did you think that? 여기서 시제 과거로 선택하셔야죠. 네. 됐습니까? 여기 선생님 동사 원형인데요. 전체 시제가 과거는 Why did you think that? 왜 그런 생각했어? 뭐 얘는 됐죠. 그러면 Why did you say that?이죠. Why did you say that? 왜 그렇게 말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팝 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좀 더 하자. 네. 됐습니까? 네. 허락 메이 Do you mind if I? 됐습니까? 네. 대답해줘요. Do you mind if I? 와우. 그래서 yes라고 할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자, 내가 뭐 할 테니까 싫냐라고 물은 겁니다. Do you mind if I? 이고요. 그러니까 mind가 싫어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no, not at all이 가장 대표 표현입니다. 전혀 싫지 않아. No, not at all은 뭐를 줄여놓은 말이냐면 No, I don't mind at all. 됐습니까? 자, at all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at all의 뜻은 전혀란 뜻으로써 내가 하는 일은 부정어를 강조할 때 쓴답니다.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할까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전혀 기다,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렇죠. 뭔가 낯을 꾸며줄 수밖에 없는 뜻인 거죠. Not at all. Not blah blah at all의 형태로 I don't like it at all 이렇게 많이 써요. 전혀 좋아하지 않아. I never like it at all 이렇게도 쓰이고요. 그래서 전혀 싫지 않다 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이제 허락하지 않을 때는 yes 이러면 그래 싫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좀 그렇겠죠. 그래서 sorry but 이런 식으로 거절합니다. yes로 허락, 뭐 아주 친한 사이에는 뭐 yes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됐습니까? 일반적인 사이에서는 sorry but, I'm sorry but, I'm afraid but 이런 식으로, afraid가 꼭 겁먹은 것만 afraid가 아니라 했어,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란 뜻도 있다 했어. I'm afraid but I have a cold, 됐습니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나 감기 걸렸어, 안 되겠어 이런 뜻이죠. 여기 sorry만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는 거 I'm sorry만 있는 거 아니죠. I'm sorry but I'm afraid but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중요 표현 먼저 볼까요? 자 Let me come in 하고 있습니다. Let me come in, 됐습니까? 내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기 대해서 들어와도 된다는 뭐예요? Yes, yes you may죠. 뭐, 허락하는 것만 쓸게요. Yes you may. Yes, you may. Yes, you can. Yes, you could. 이런 거겠죠. 들어와도 돼요. Let me come in. 명령문으로 약간 Please let me come in 이런 식으로 허락받을 수 있죠. 네. 내가 하겠다니까 let me고요. 우리 같이 하자였, 제안하는 거였으면 let's였죠. Let us였죠. 근데 내가 하겠다니까 let me죠. Let me. Let me introduce myself. May I introduce myself? Can I? Could I? Do you mind if I introduce myself? 또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근데 누가 Do you mind if I introduce myself? 그랬는데 yes 이러면 좀 마음 상하겠다. 재소개해도 될까요? 어? 저 재소개하면 싫으시겠어요? 어 싫어 하지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s it alright if I come in? Is it alright? 괜찮은가요? 이 말이죠. Is it alright? 만약 내가 들어간다면, 만약 들어간다면 괜찮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허락하는 건 똑같이 yes it is죠. yes it is. yes it is alright. 괜찮아. alright 대신에 okay도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is it, 하지만 is it right은 안 되는 거 조심하세요. is it right은 옳은 행동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is it alright 꼭 해야 돼. is it okay? is it alright? is it right? 하면 안 돼요. 그거 옳은 행동이야? 틀린 행동이야? 괜찮나요? Is it alright if I come in? 그 다음에 이제 요 표현 나오네요. 자, 요게 뭐냐면 요게 Am I allowed to come in? 인데요 여기에 allow가 몇 번째 녀석이게 뻔해요? 세 번째. 세 번째 녀석이죠. 그쵸? 그럼 allow는 허락하던데 얘는 어떤? 허락받는. 그러니까 Am I allowed? 내가 허락받습니까? 이렇게 씁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요법 뒤에 붙여서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을 내가 허락받는가요? Am I allowed to do? Am I allowed to do? 패턴 영어처럼 익혀주세요. Am I allowed to do? Is it alright if I? 그러니까 Let me come in. 여러분들 지금 뭐 Let me go home 하고 있겠죠. Is it alright if I go home now? Am I allowed to go home now? Okay, almost.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mind if I 도 되고요. 요 부분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도 되겠죠. mind 는 want, 아, enjoy 종족이니까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Do you mind it? 됐습니까? 만약 내가 연다면 싫으시겠어요? 여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No, not at all. No, I don't mind at all. 하고 이 go ahead를 많이 붙입니다. Go ahead를 뭐 앞으로 가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려던 대로 해라 이 뜻입니다. 원래 ahead는 앞으로고요. go는 가다. 그러니까 뭐 이걸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 앞으로 가다가 맞지만 네가 하려던 대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진행하세요 이 뜻입니다. 하지만 sorry but I have a cold 라고 거절할 수도 있겠고요. 이거 대답을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뭐 요령들 준비해야 될 것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많았습니다.